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한 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이들 대부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습을 서방 언론은 민간인 학살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 언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롯 언덕에서 전쟁을 감상하듯 철저한 관전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감탄하는 듯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다시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이른바 8일 교전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으로 177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하고 이스라엘인 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8일부터 9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전쟁에서도 이미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200여 명에 달하고 부상자도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불과 1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스데롯 언덕에서 이스라엘 주민들이 의자에 앉아 전쟁을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을 취재 중인 덴마크 언론인이 지난 9일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그는 폭음이 들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며 스데롯 시네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일부 기사에서 철저한 관전자의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공습 나흘째인 지난 11일 국민일보 8면에 실린 기사는 제목부터가 대결구도로 돼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조직인 하마스의 신형 로켓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의 성능을 비교하는데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 역시 대결구도를 강조한 제목으로 이스라엘 무기의 성능과 군사력이 팔레스타인을 압도한다고 보도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무기를 딱총에 비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 날인 12일에도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 방산 기업의 매출이 올라갔다며 이스라엘의 무기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12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명중률 90%라며 아이언돔에 감탄하는 듯한 제목을 실었습니다. 아이언돔이 팔레스타인의 무기를 막아내 이날까지 이스라엘인은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며 88명이 사망한 팔레스타인과 비교했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전쟁의 책임을 보도해야 할 언론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전쟁을 관전하면서 무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군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미사일 방어체제를 도입하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